마바냐 마르밀. 제가 이 자리에서 본문 처음 했던 게 떠오르는데, 5년이 지났나, 6년이 지났나, 확실히 모르겠네요. 잘들 계셨어요? 얼굴도 보니까 그래도 잘들 계셨던 것 같네. 다들, 우리 다시 눈을 한번 감아봅시다.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저는 눈을 이렇게 감으면, 먼저 제 몸이 느껴져요. 그리고 또 이렇게 눈을 감았고 이렇게 보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제 얘기가 또 보입니다. 그리고 또숨 쉬고 있는 이 바람 이런 것들이 보여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눈을 감아보세요.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이 보이나요? 안 보여요? 우리가 소리를 듣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 한국말에 소리를 들어본다 그런 말이에요. 냄새를 맡아본다, 감촉을 느껴본다 이런 뒤에 본다라는 서술어를 붙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소리에다가 끝에 들어본다는 소리를, 본다는 서술어를 넣을까요? 뭐 아시는 분 있어요? 눈을 한번 감아봐요, 다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근데, 느끼죠? 내 몸이 있는 거,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내 몸이 있는 거 느껴요? 제 말소리가 들립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숨 쉬는, 코로 숨 쉬는 거 느껴요? 이와 같습니다. 안다는 것, 인식한다는 것, 느낀다는 것. 이거는 마치 우리가 보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들 법문 듣기 전에, 법문 시작하기 전에 뭐 했죠? 바로 입정이라는 걸 해봤죠. 예, 법문하기 전에, 또 강의하기 전에, 아니면 기도하기 전에 절집에서는 입정이라는 걸 합니다. 여러분들, 죽비 소리 맞춰서 입정한다고 그랬는데, 입정할 때뭐 했어요? 그냥 멍하니 있었나요? 아마 대부분 멍하니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 법문할 때왜 입정을 하느냐? 그걸 알아야 돼요. 입정이 뭔가? 입정을 어떻게 하는가? 그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좀 전에 여러분들 눈을 감고 소리를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느끼고 봐야 돼요. 이게 뭐냐면 소위 불교에서 말하는 회광반조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회광반조. 회광반조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글자대로 해석하면 돌이켜, 빛광. 돌이켜 반, 돌이킬 반, 빛을 줘. 돌이키는데 어디로 돌이켜? 나로. 내 자신으로, 내 안으로. 여기서 법문하는 스님의 말을 듣고, 법문을 듣고, 내 안으로 돌이켜서 봐야 됩니다. 반조해야 돼요. 이게 입정이에요. 이제 입정하실 때 이렇게 하셔야 돼요. 스님들 법문 들을 때, 강의 들을 때, 기도할 때, 이렇게, 돌이켜서 자기 안으로 들어가서 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고서는 맨날 기도해봤자 소용없고, 맨날 법문 들어봤자 소용없고, 맨날 마하바냐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가장 기본입니다. 불교 수행에.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참선하는 것도 그렇고, 염불하는 것도 그렇고,
절하는 것도 그래요. 다 자기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기 안으로 반조를 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고 마바냐 바람을 하면 입으로만 떠드는 거야.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렇게 불광 형제들 이렇게 기백이 없어졌어? 대답 크게 하세요. 크게. 나를 살피지 않고는 문제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문제의 모든 답은 내 안에 있습니다. 아, 제가 이 자리에서 오늘 뭐 법문 주지스님이 해주실까 해갖고 어떤 법문을 해야 되나. 근데 저는 이 자리에서 항상 하고 싶었던 게 있어요. 하고 싶었던 법문. 그게 마하바냐 바람이고, 저희들이 불광사는 마하바냐 바람이를 항상 염송하고 있고 마하바냐 바람이를 의지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마하바냐 바람이를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고 싶은데 그럴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옆에 내가 알고 있는 마하바냐 바람이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공개를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저 사천 아니에요. 진주예요. 진주 대곡사입니다. 사천 대곡사라고. 아니에요. 진주 대곡사입니다. 그래서 진주에서 올라오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마하바냐 바라밀, 항상 마하바냐 바라밀, 마하바냐 바라밀, 인사도 마하바냐 바라밀. 아, 제가 혀가 별로 안 좋아요. 발음이 안 좋아. 발음이 빨리 하려고 그러니까는 잘 안 되네. 마하바냐 바라밀, 항상 마하바냐 바라밀 하는데 마하바냐 바라밀이 뭐예요? 뭐예요? 몰라요? 난감하네. 불광 형제분들이 마하바냐 바라밀 뭡니까? 물어봤는데 한 명도 대답을 안 해. 어? 이러면 돼요? 이러면 안 되지. 웬만하면은 특정 저기를 하지 않는데 너무 아무도 얘기를 안 하니까. 우리 해관 거사님 무슨 뜻이에요? 마하바냐 바라밀이 큰 지혜의 완성? 와, 큰 지혜까지 하는데 완성을 몰라. 큰 지혜의 완성. 예, 큰 지혜의 완성. 마하, 마가 무슨 뜻이라고요? 크다, 크다. 예, 마하가 크다는 뜻이. 예, 맞죠. 근데 마하를 크다는 단어 한 단어로 얘기하기에는 너무 부실해. 너무 부족해. 마하는 큰데 엄청 커. 무지 커. 최고로 커. 다만 큰 게 아니라 위대해. 깊고 깊어. 오묘해. 거룩해. 마하는 이런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냥 큰 걸로만 안 돼. 큰 걸로도 안 돼. 큰 거에 끝, 큰 거, 최고 큰 게 어떤 걸까요? 큰 거에 크다. 최고 큰 게 뭐야? 그 최고 큰 게 마한데 그거를 우리말로 해서 의미로 큰데 최고 크고 큰 게 뭐냐고요? 이만큼이 최고 큰 거야? 아니면 하늘만큼 큰 게 큰 거야? 땅만큼 큰 게 큰 거야? 뭐가 큽니까? 큰 거에 끝이 없는, 크다고 하는 게 끝이 없는 거. 그것이 가장 큰 거 아닐까요? 제 말이 좀 어려운가요? 어느 것하고 견줄 수 없는 크기. 크다는 거와 견줄 수 없는 크기.
크다고 단정 지은 테두리, 그거 없이 큰 것, 한없이 큰 것,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것, 그 끝이 없는 큰 것, 이것이 마예요. 크기만 한 게 아니라 거룩하고 깊고 오묘하고 신령하고 좋은 거는 다 갖다 붙여 마에다. 그래도 그 마하를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그와 같이 큰 것이 마합니다. 그와 같이 거룩한 게 마합니다. 그와 같이 깊고 깊은 게 마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반야는 뭐야? 예, 반야는 지혜. 보통 반야를 지혜, 그 다음에 반야와 상반되는 걸 지식. 그렇게 얘기를 해. 뭐 지식은 그냥 아르마리, 그냥 외워갖고, 그냥 아는 것, 머리로 아는 것, 지혜는 뭐 체험으로 아는 것, 뭐 이런 식으로들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반야는 그걸로 설명할 수가 없어. 그걸로 부족해. 마처럼 부족해. 부처님이 어떤 분이요? 부처님이 무엇을 깨달았다? 부처님이 어떻게 깨달았다? 우리가 보통 부처님을 일체 종지, 안다는 것에, 모든 안다는 것에 최고, 그 끝, 최상, 최고, 아는 것에 최고, 일체 종지, 부처님을 그렇게 모든 것을 아신다고? 반야는 그런 거예요. 확실한 마음, 명료하게 아는 것, 확실하게 아는 것, 어둡지 않은 것, 가물가물 우리 아니라 또렷하고 분명하고, 그래서 두려움이 없어. 확연하기 때문에 의혹이 없어. 그냥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중생 입장에서 반야를 설명하자니 뭐에 비유를 댈까? 저희 은사 스님이 누구신지 아시죠? 예, 얼마 전에 입적하신 지자 오자 스님이 저의 은사 스님입니다. 저희 은사 스님이 저희 은사 스님이 해인사 강원에 학장으로 계실 때 제가 저희 은사 스님 상자로 은사 스님을 모셨습니다. 은사 스님이. 저희 은사 스님이 강원에 학장이시니까 경을 가리키는 학교에, 해인사 학교에 최고 교장 같은 분이니까, 대학교 학장 같은 분이니까 경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통달하신 분이야. 그리고 경을 보자니 원문으로 한문에 대해서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에요. 제가 처음에 저는 영어도 싫고 한문도 싫어. 지금도 싫어. 지금도 영어 한문 못해. 근데 이제 출가해서 스님이 해야 될 때 경을 보니 한문을 봐야 돼. 그래서 은사 스님한테 여쭤봤어요. 스님 어떻게 하면 한문을 잘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스님은 한문 잘하실 때 어땠어요? 하고 여쭤봤습니다. 근데 우리 은사 스님은 집안이 유학자 집안이 어렸을 때 한문문을 보시고 출가를 하신 거야. 한문문은 어느 정도 아셨는데 절집에 와서 보니 어렸을 때 배운 한자하고 불교에서 말하는 한자하고 조금씩 틀려갖고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러셨다고 그러시네요. 근데
또 보니까 어느 날 한자가 경전에 있는 한자가 공중에 뜨더래. 공중에 글자 하나하나 공중에 떠가지고 당신 눈으로 확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셨대요. 그러면서 이 경문이 열리신 거예요. 그러면서 글자가 확연하게 보이고 이해가 가고 막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알면 이렇게 되는 거, 분명하게 알면. 안 보였다가 보이면 이해가 가면 이런 식으로도 와요. 우리 은사수님이 제가 2학년 때, 회의사 강원 2학년 때 그만두시고 이번에는 일본에서 유학을 20년 한 정록 스님이라는 스님이 회인사 학장으로 오셨고, 그, 새로 오신 학장 스님한테 제가 또 여쭤봤습니다. 스님, 저는, 영어도 너무 싫고요. 한문도 너무 싫고요. 지금 회력을 잘 안 되고요. 스님은 어떻게 외국에 나가갖고, 그 일본어, 한국말도 아니고 일본어, 그거 어떻게 공부하셨습니까? 하고 여쭤봤어요. 밖에 나가지도 않고 TV를 켜갖고 드라마 영화 일본어로 하는 거를 계속 보고 들으셨대요. 근데 어느 날 귀에서 뻥 소리가 나더래요. 그러면서 그게 들리기 시작하더래요. 응? 바냐에 견줄 바는 아니지만 이런 거야. 지에 빠냐는 이런 거야. 뭔 말인지 이해 가요? 예? 네? 아는데 분명하고 명료하고 뚜렷하고 청명하고 밝게 알매. 아는데 이런 게 반야예요. 그럼 바람이란 뭘까요? 바람이란 뭘까? 좀 전에 완성이라고 얘기했어요. 완성. 예, 완성. 근데 바람이를 완성 그것만으로는 또 부족해. 바람이를 원 뜻으로 하면 바람일다 건너다 이곳에서 저곳으로 건너가서 도착했다 안정 완전하다 편안하다 이루었다 충만하다 바람일도 좋은 거 다 갖다 붙입니다. 응? 완성인데 충만함인데 가득 찼는데 어떻게 최상으로 최상은 그 끝이 없어. 그래서 마하, 반야, 바람일은 이곳에서 모든 충만함이 나와 이 우주의 모든 유가 나와 이 우주의 모든 생명이 나와 완연하기 때문에 마하, 반야, 바람일에서 나도 나왔고 여러분도 나왔어. 왜? 충만하고 가득 차고 생명력 넘치고 완전한 완연함이기 때문에 완전하게 가득 찼기 때문에 이게 마하 반야 바람일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광덕 큰스님은 생명에너지 우주에너지 이렇게 하면서 찬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너무나 수행하시면서 너무나 가슴속에 뚜렷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마하바냐 바랍니다. 그렇게 외치신 겁니다. 예? 그리고 당신이 느끼고 당신이 그 충만함과 당신의 그것을 여러분들한테도 전달하고 공유하고 싶어서 그래서 불광법회를 만들었고 불광사를 자리를 마련한 거예요. 다시 한번 눈 감아보세요. 다시 한번 눈 감아보세요. 마하 너무너무 그 끝이 없이 크고 끝이 없이 거룩하고 끝이 없이 성스럽고 끝이 없이 깊은 마하 여러분들 이 마하를 여러분들 느끼나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마하가 여러분들 그렇게 큰가요? 그렇게 위대한가요?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들 눈을 감고 한번 자기 자신한테 비추어 보는데 돌이켜 아까 입정하듯이 해강 반주하듯이 돌이켜서 한번 마하를 자기 안에서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어때요? 내가 그렇게 큰가요? 자신이 그렇게 거룩한가요? 위대하신가요? 위대해요? 좀 전에 그렇게 위대하셔요? 그러면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럼 바로 부처님인데 바로 그러면 깨치고 바로 부처님인데 제가 눈을 감고 제 자신을 보면 너무 제 자신이 초라하고 옹졸하고 비겁하고 야비하고 음흉하고 부끄럽고 화도 잘 내고 저는 제 자신이 그렇게 보입니다. 머리 깎고 스님이 된 지 20년이 넘은, 한 23년 되나 봅니다. 그렇게 마하처럼 크고 싶은데, 그렇게 부처님처럼 마하를 성취하고 싶은데,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그게 안 되고, 너무너무 옹졸해요. 볼 때마다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렇게 그릇이 닦지? 나는 왜 이렇게 수갈 닦지가 이렇게 이동밖에 안 되지? 나는 왜 마음 씀씀이가 이렇게 배품이 없지? 나를 볼 때마다 저는 그래요. 반야는 아, 나는 왜 이렇게 어리석고 왜 모르는 게 이렇게 많지? 나는 왜 맨날 뒷북치 미리미리 알아갖고 편안하게 가지 못하고 맨날 이렇게 개고생을 할까? 이렇게 어리석을까? 그리고 맨날 두려워. 미래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내 자신이 이렇게 해갖고 스님 죽을 때까지 이대로인가? 명료하지 않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확연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해서 확연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항상 불안합니다. 그리고 답답합니다. 바람일은 맨날 부족해. 언뜻 때는 막 환희심이 나고 충만하고 그랬는데 또 아니야. 또 막 항상 뭔가 부족하고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난 항상 왜 이렇게 나는 왜 이렇게 이러지? 왜 이렇게 못나지? 왜 이렇게 부족하지? 왜 머리 깎고 스님이 됐는데 왜 부처님처럼 못하고 난 왜 이러지? 난 맨날 이래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 자신을 보지 않고는 마바냐바라미를 알 수도 없고 수행할 수도 없고 마바냐바라미 이룰 수도 없어요. 마하 바냐 바라 밀다 신경 줄여서 반야신경, 맨날 독송하고 있는 반야신경. 그거에 본 완전한 경의 제목이 마하, 반야, 바라, 밀다, 신경. 마하, 반야, 바라, 밀다는 마음. 그 얘기예요. 바라, 마음이 바라, 마하, 바냐, 바람이래야. 원래 마음이 그런 거야. 원래 마음이 마하, 바냐, 바람이래야. 그거를 우리 광덕 큰 스님은 불광이라고 얘기해. 불광이라고 말씀하셨어. 마하, 바냐, 바라, 밀다는 마음, 그리고 불광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해요? 내 마음이 본식 한없이 커. 내 마음이 본식 아주 확연하게 알아. 밝고 확연하고 명료하고 청명하게 알아. 완연하게 알아. 내 마음이 본식 완연하게 충만해. 완연하게 생명력이 넘쳐. 그런데 내 마음은 본식 그런 건데 왜 이렇게 작고 어리석고 충만하지 못할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본식이 큰데 왜 작아졌을까? 그것을 부처님은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라고 고집하기 때문에, 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라고 원래 본시에 큰데 나 그러니까 좁아져 작아져 요 조그만 나를 예 초점이 맞춰지니 여기에 얽매여 버리니 여기만 쳐다보고 있으니 작아져 어리석어져 부족해져. 그럼 어떻게 커질까? 어떻게 해야지 커질까요? 나를 놔야 돼. 나를 놔야 돼. 나에서 벗어나야 돼. 이 나는 어떤 존재일까? 나는 뭐지? 나는 뭐지? 이 몸뚱아리가 난가? 이 몸뚱아리 내 거예요? 이 몸뚱아리 내 거 아니에요? 이 몸뚱아리가 내 거 아니야? 이거 그럼 누구 거야? 이거 내 거야. 이 몸뚱아리 내 거지. 누구 거야? 내 거지. 이 생각 아니면 감정, 분노 이거 누구 거야? 내 거지. 이게 무슨 남의 거야? 내 거지. 내 건데 잠깐
아주 잠깐 내 거. 이 길고 긴 몇 겁의 몇 생의 수만억생의 이 우주의 길고 긴 시공간에 아주 짧은 100년 이내에 내 것. 쓰다가 버려야 될 것. 잠시 아껴 쓰다가 말 것. 그런데, 이 미친 나라는 생각은, 이 생각은 이게 영원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확실하게 끝까지 내 거라고 생각을 해. 그리고 이것이 옳다고 생각해. 내 생각이 내 것도 아닌 내 가족, 내 남편, 내 자식, 내 손자, 내 것도 아닌 것을 내 거라고 생각해. 이래서 마가 안 되고, 이래서 반야가 안 되고, 이래서 바람일이 안 돼. 착각. 이런 고집, 생각, 가치관, 뭐 이런 거에 의해서 크지도 못하고 밝게 명료하게 알지도 못하고 완연하게 충만하지도 못한 거야. 불광 형제는 완연한 반야, 완연한 마, 완연한 반야, 완연한 바람이를 추구하고 수행하고 이뤄가는 그런 행자들입니다. 그런 대승행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아바냐 바람이래 이 넘치는 무한한 사랑과 생명을 다른 사람들한테도 전달하고 공유시키고 그래서 이 땅에 불광국토를 장엄하는 그런 대승 행자들이 불광 형제들입니다. 근데 맨날 입으로만 떠들어. 맨날 입으로만 떠들고 맨날 불광은 내 거야. 내가 무시했어. 마바냐 바라밀을 행하는 행자들이 내 모습이 아닙니다, 그건. 네? 말로만, 마, 바냐, 바라밀. 회광, 반조해서 자기 안을 살피지 않고, 마, 바냐, 바라밀. 백날 소용 없습니다. 불광사 10년, 20년, 30년, 이 의미를 모르고 다니면 헛단인 거야. 여러분들, 계속 돌이켜서 안을 보십시오. 자기 자신을 비춰보십시오. 자기 자신을 비춰서 자기 자신의 옹졸함, 자기 자신의 어리석음,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알면 그렇게 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바냐 바라밀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수행하고 제대로 행하는 분은 마음속에 환희심과 신심과 자부심과 생명력과 자랑스러움과 이런 것들이 마음의 자리를 잡아요.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을 보면 안타깝고 안쓰럽고 어떻게 좀 해주고 싶은 이런 자비심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해강보사님 안타깝고 안쓰럽고 어떻게든가 좀 해주고 싶은 이런 마음이 일어야지 된다고요. 저거 막 이를 갈면서 도끼 눈을 뜨고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저분들도 다 불광 형제야. 안타까워하고 안쓰럽고 품어야 돼. 왜 형제야? 왜 불광 형제야? 뭐 요즘 막장드름아처럼 형제들끼리 막 싸워? 불광 형제는 왜 형제라고 그랬어? 형제는 싸울 때도 있습니다. 의견 충돌이 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다시 내 핏줄을 갖고 내 형제이기 때문에 내가 안아야 돼. 내가 다시 포용해야 돼. 알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두 손 움켜 접으세요. 눈 꽉 접으세요. 그리고 한번 제가 하는 대로 따라해 보세요. 불광 형제는 마하 반야 바라미를 의지하여 도현 보살님의 행운을 본받아 이 땅에 불광 국토를 장엄하는 대승 행자들이다. 이렇게 외치고 떠들고 다녀요. 가서 저기 앞에서 데모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불광 형제는 마하 반야 바라미를 의지하여 도현 보살님 맨날 보현 행운 읽기만 하지 말고 도현 보살님의 행운을 본받아서 이 땅에 부처진 나라 부처진 땅 청정한 국토 불광 국토를 이 땅에 장엄하는 그런 대선 행자들이 불광 형제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마 반야 바라미를 외치고 마 반야 바라미를 닦고 마 반야 바라미를 이룩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실 거라 믿습니다. 믿죠? 자기 자신을 믿고 광덕 큰스님을 믿고 그리고 여러분 옆에 도반을 믿고 앞으로 그렇게 행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